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연, 유연, 유연 당신은,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 세계 복음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지는 기중할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 어, 약한 2,600명이 이 자리에 모여지게 됩니다有大概人聚在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세계 렘런트 대회도 이 자리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m n t 어제까지 우리 세계 렘런트 등록 인원을 보니까 한 2만 천여 명넘었습니다看昨天为止的报名名单有两 그 가운데 메인 타운인 우리 하나교회를 신청한 어, 랩런트들이 5천 명이 넘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등록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신 r a m e 또 8월 4일 마지막 날에는 대구엑스코에서 램런트의 어, 축제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八月四日在大의的 x c o 要进行 r a m b l e 어, 그것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어, 대구 연합 으로해서 찬양단이 구성되어서 첫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就是大邱要行的진중 300명의 찬양대를 연합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시반 어제 저녁에 에, 모여진 분들 보니까 어, 대구의 흑암은 완전히

필요합니다 이번 주 진행될 리더와 또다주 진행될 대회들 마지막 우리 렘런트 나일 모든 부분들 놓고 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들을보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다우리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모임과 집회는 헛것이 되어집니다. 우如果的所有的機會와 기회에도 只是突然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메시지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希 이래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많은 부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做的奉그 헌신들이 작은 것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들어지는 헌신입니다. 수단의 헌신은 매우 작다. 단지 자신의 면제 최시의의 헌신. 확신하는 것은 그 모든 헌신들이 연결되어서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매우 취신한 것은 통해서 헌신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에게 젖출 운전 세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에 인도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위언 그회 일통도고 배신소 인도.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 지금 심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도 <목소리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오직 않은 거고요. 미래를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심고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즉시 네, 즉 여러분의 미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빛의 망대입니까? 어둠의 망대입니까? 신은 오늘의 쫓아져 여기는 빛의 왕로還是黑暗的王路呢?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즉시로 오늘의 미래, 수먼의 명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 오늘 제목처럼 지금 심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부분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면은 먼저 오늘이라는 시간 표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표에 무엇을 심었는가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번의 큰재앙 역사들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당한 모습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종교를 심은 것입니다虽然 신앙 생활과 종교는 다릅니다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其实以色列百姓并不是福音。 어, 그들 중심에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였고요. 신비주의였고요. 인본주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 없이 진실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메요 부인 타먼 유더른 역계 현루 진실 등등을 저어 정컨의 생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죠? 율법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律法是神的就是律法 우리로 말미암아 규모를 갖추게 하고 또 성공하게도 합니다. 我有模也我成功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律法是好的. 그러나 율법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但是律法主的 복음이 정확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질수 있습니다. 因为福音不正确所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받습니까? 不要 뭔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만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를 심게 되면 미래와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도 파주의미래와大的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方面来说现在韩国教会的问题是什么呢왜 교회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분쟁을 일으켰습니까呢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왜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따집니까결국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회 바탕에 율법주의가 있으면. 결국은 교회는 분장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如果时候有法主义은또 복음 없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人也很容易陷入其他另外一个 그게 신비주의입니다就是神秘主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말씀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신비의 역사들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능력을 누리고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可以看到很多人为了得到什么能力去祷告，为了体验所以去做。신비주의 결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이 바로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이 인본주의를 쓰는 만큼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금 어려워도 조금 다급해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나가야 하는 겁니다彻底的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잡을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휘말리게 돼있어요但是 조금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쓴 역사 속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본주를 썼습니다. 하가를 취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요 그게 바로 선민사상과 열심들을 본인들에게 심었고 후대들에게 심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神最初就拥有着救活世界，拣选了以色列百姓。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为了救世界必须选择一个民族所以这神选了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결국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선민 사상 그게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유대인시이전전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600만을 학살했다고 하잖아요. 我们知道希特勒杀害了万的犹太人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도 게르마는 어, 즘해 가지고 게르만족에서 나름대로 자, 자존심을 갖고 있고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将来强大国家为了保护自己的民族就会做这种民族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그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을 배워도 터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어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셨는데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들었던 것입니다그래 정말 전도 선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 안에 들고에 해서我 그리고 반대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뭔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떼어 붙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신앙이 부족해서 일이 잘안 풀리는 것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신仰성活中有一些部分我们没有办法解开人生问题所以就想要去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심는다는 말이에요. 就是说不知不觉我们总是向我们心里面种下其他的。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심는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흑암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我们种下我们这些错误的，在我们里面会打造黑暗。거 н и е 없이 복음 기준이 아니고 복음 배경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흑암의 배경, 흑암의 가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就是非福音的基背景在我面黑暗的基背景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面 절대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주의에는다 그 틀린 것입니다. 错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이 있고요. 우리가 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나한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틀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것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주서서에 우리가 봤을 때 대신 칸에 요도수는 헌도듯이 바리새인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맞,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일까요? 바리인은认为的些部分果然就是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체험대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보금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내 기준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안 보이게 허감의 역사 속에 쏟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내 기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나도 모르게 흑암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因为后来会带来这个结果所以不知不觉以我的基去判断去做的候就的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내 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가정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보고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拥有信心的 그 이번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던 대회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는 중한 복음의 역사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의리 신앙의 기준을 제대로 알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이다 신앙의 기준 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양的基準是什么呢?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我是神女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규모가 좋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을 누릴 수 있는 근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나를 지키실 입입니다하원히망하지않습니다그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소하나님의 성정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成为神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있다 그래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 현장에서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간다로 些鬼就 10장 20절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화의당은 예수는 매우 내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했어요. 님된 사실 때문에 기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그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 딸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있어요. 서그은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친다면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如果失流여러 <목소리>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잘 된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목소리> 지금, 이런,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 잘못 돼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바로 돌아오죠. 근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 잘 된다. 그게 많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될때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신의 아들, 즉 신话语的时候，基督就必定会显明出来。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通过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로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不 그래서 로마서 1장 1 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어. 그래서 믿이게 믿음에, 믿음에 한다 했어.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의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말씀했 그게 바로 신앙의 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손해 본다 지라도 허감의 가정을 만들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적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 본다고 해서 복음 아닌 것을 선택하면은 나도 모르게 허감의 가정들이 만들어지게 돼있어좀 어려울 수,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허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이는 우리에게 두 길만 있다 했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에 이르는 길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복음과 믿음을 선택하시고요.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반드시 미래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스 3장 1절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若基督一同活就求上面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고 십자가에 죽은 자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我们与基督一同钉在十字架又复活的话，愿各位能够去思想上面的。다시말씀드리면그리스도안있는비밀基督。예수그리스도함께모든축복을위해다주셨어。里面的奥秘，因为耶稣基督把一切祝福都已经赐给我们了。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全그리스도라면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죠기름부 받은 자, 메시아란 말입니다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리스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이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谁被油膏了呢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이时候 그렇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지옥 가는 것 여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나와요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승리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심어져야돼요 이게 우리 후대 안에 더 이상 성장하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심어져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범죄하는 겁니다这是我们后代犯罪了 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로 바뀌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서 그 대열에 서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지도해야 된다바리세인의대열에으면 열심을 내고 수간 달지라도 노력간 달지라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옳은 <목소리> 말처럼 들리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리세인의대열에으면 결국 맞는 망하는 겁니다그러나 <목소리>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지금이란 시간 표속에

우리 모두에게 이르지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주주의 우리 모 이것이 시간표예요. 우리가 우에게 올바른 언약으로 언약의 대열 속에 서실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선별할 수, 심할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가 시간표. 그리고 우리 r e m 들이 영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심부름해야 합니다. 가이그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의 살릴 해결사에 기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돼있어니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렘넌트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부엉의 망대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표 속에 심어야 될거예요 <목소리> 정말로 올바른 복음만 전달하고 싶는 주와 되길 바라고요. <목소리> 위의 것을 심는 주가 여러분 되기바라고요위의 것을 심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위의 <목소리>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심는자가 되라 이말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렘넌트들을 세워지기를 원하신가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제대로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우리의 렘넌트에 심어지게 되면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와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时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 우리 후대들은 시대 시대마다 시대의 주역으로쓰 임받았던 렘넌드들처럼한 시대의 주역으로쓰 임받는 렘넌드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공할 미래를 놓고 오늘 복음을 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